누군가 말했다. 학교가 재산이 되고 학교를 평가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지금은 학교가 재산이 되는 시대. 내 이름은 서연이야. 네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세진이야. 그러면 먼저 교복부터 소개해줘라. 삼중 교복 멋있게 모델. 한진학교 교복은 흰색과 남색의 조화가 정말 잘 어울리는 교복이구나.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가자. 보통 다른 학교들은 선배와 후배 사이가 멀 텐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친해졌구나. 와, 여기 진짜 최고 재능 중학교 이거. 와, 축하하자. 오, 이 한안중학교는 대체적으로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구나. 대체적으로 밝네. 지금까지 한안중학교의 상식이었고 이제 우리 학교 안에 찬밥 한번 해볼까? 그래? 여기를 봐봐, 축구부가 있어. 아, 진짜? 우리 학교는 동아리 시설이 매우 좋아. 예를 들어 축구부, 농구부, 일본어, 피구부 등이 있어. 오, 와, 쟤네 진짜 축구 잘한다. 당연하지, 우리 학교는 사우에서 탑이라고. 한안중학교는 동아리 시설이 매우 잘 설계되어 있구나. 굿! 방구, 해.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저 하나 없다고 설명하지 말아라. 야, 너 진짜 정말 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쉬다 올라와 국어 시간에도 읽어. 한안중학교는 학생의 정서를 생각해주고 학생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시를 또 전시하는구나. 괜찮은 것 같아.